네, 안녕하세요. 메이엔입니다. 벌써 구독자 1000명!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덕분에 6개월, 7개월 만에 지금 1000명을 넘어섰는데 엊그제 보니까 1100명?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냥 천천히 내 템포대로 이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벌써 1000명이 돼서 제가 약속한 대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찍어서 올리자. 500명 때 약속을 했었죠. 1000명 때는 우리 집을 한번 찍어서 사연이 많은 집이니까 한번 공개를 해도 재밌겠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빌라. 대출금이 내가 낸 집값보다 훨씬 더 높게 힘들게 집을 사서 9년 가까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한 3년 차 때쯤에 대대적으로 집을 공사를 했죠.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샘플하우스 개념으로 집을 다 뜯어서 한번 고친 적이 있는데 그때 직접 다 뜯고 고치고 가구도 새로 만들어서 다 집어넣고 했던 집이 바로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현관 입구를 들어가면 자작학과 옥으로 만든 신발장 들어와서 패스 그리고 갤러리 창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식탁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갤러리 창으로 옥으로 제작을 해서 스테인을 바로 갤러리 창. 여기는 저희 집 안방. 짜자잔. 슬라이딩 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라라. 이 방의 특징은 노출 콘크리트. 따라라라라. 자, 이렇게 무드등. 사실은 이 집 천장을, 이 방 천장을 전부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싶었지만 뜯어봤더니 상태가 메롱 상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가구들 먼저 침대에서 위에서 싹 봤을 때 다리가 보이지 않고 떠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리를 안쪽으로 좀 넣고요. 헤드는 심플하게. 이거는 대학원 숙제 때 만든 작업인데 뭐 핸드페인팅 작업. 여기는 제 인생에서 내가 봐 정면을 보면 짜잔, 이게 뭘까요? TV 슬라이딩 도어. 이게 제작한 지 1년, 6년, 7년 된 그런 TV 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말려 들어가서 딱 닫히게 할 수 있는 TV 장. 벤치. 얘는 소반인데, 네. 아주 좋아요. 공부할 때도 쓰고, 밥 먹을 때도 쓰고. 의문의 장. 이 장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입구고 창문에서 마주보면 보이는 이 커다란 장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장은 짜자잔 세탁기. 여기도 세탁기. 저희 집이 평수가 한 14평? 실평수? 네. 참고로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도시를 고양이 화장실로 개조를 하고 세탁기를 안방에 집어넣었죠. 화장실 여기도 노출 콘크리트. 여기 무슨 애교. 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습식 샤워실
세탁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큰 방, 안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작은 화장실이었는데 정말 작아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벽을 터서 이쪽은 습식 샤워실로 만들고 요게 애자, 옛날 우리 천장에 붙어있는 전선 연결하는 이걸로 포인트를 주고 여기는 건식, 되게 뽀송뽀송하고 좋습니다. 자작아판으로 만든 선반, 거기에 어울리는 거울.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유일하게 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화장실. 얘도 자작아판 슬라이딩 도어, 포켓 도어라고 했죠. 집이 워낙에 좁아서 옛날에 여닫이었던 것을 싹 떠버리고 여닫이로 작업을 했던 문입니다. 여기 모든 문은 포켓 속으로 쏙 들어가는 자작아판 슬라이딩 도어. 좋아. 샥. 탁. 부드럽게. 자, 여기는 우리 딸내미 방. 우리 딸내미의 벙커 침대. 처음에는 입구 쪽에 침대를 놔서 어른들은 기어가고 애기는 서서 갈 수 있는 사이즈였었는데 이제 애가 커서 이제 자기도 머리가 다. 그래서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 안에는 룻방. 그리고 여기는 딸내미가 직접 꾸민 쇼룸. 자작나무 앞판으로 만든 책장이 있고 이 책장은 우리 학생이 만든 건데 안 쓴다고 해서 제가 업어왔어요. 그리고 내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피아노. 여기는 우리 딸 놀이터. 아우 지저분해. 장난감 수나마라고 만들어준 안다지 선반. 여기 창 밖에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이렇게 수납장에 만들어놨고 예전에 만들었던 책장, 여기는 지저분해서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 돌 기념 락킹 체어, 민저 스타일의 락킹 체어. 자, 또 뭐 있냐. 자, 여기는 부하. 어우 들어와. 아, 여기는 사진으로 너무 더럽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얇은 상부장 있고, 원목으로 대여를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 식구들 밥 먹는, 세 식구밖에 안 되고, 밥 먹을 수 있는 작은 식탁을 만들어놨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예전에 세탁실이었고, 지금은 늘 화장실로 사용 중인 베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옷방. 짜자잔. 네, 그냥 지저분하죠. 네, 방 전체가 옷방이고 처음 목공 시작했을 때 만든 짱대. 네, 레버를 돌리면 휴. 우리 뭐 저기 연예인들 대기실에 가면 많이 있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네, 어떻습니까? 목수의 집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도 처음에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제가 만든 가구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 가구를 하나씩 채워 가다 보니까 모두 대부분의 가구가 제가 만든 가구가 됐는데 목수의 집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접 만든 가구라서 그런지 용도별로 용도적으로도 되게 적합하고 외책도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1000명 기념 메이엠의 집 잘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